저는 지금도 1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저는 이것으로 월 2천만 원까지도 벌어봤고요. 그런데 월 2천이라고 하면 뻥이라고 하고 아예 안 보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의 제목을 하루 10만 원으로 바꾼 겁니다. 잘만 하면 이것보다 더 버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채널에서 첫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N잡 연구소 노마드 크리스입니다. 저는 하루 10만 원 이상을 부업으로 7개월 동안 벌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딱 2시간씩 드렸는데요. 요즘 2시간 일하고 10만 원 주는 곳 어디 있나요? 알바자리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부업 거리가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정말 현실적으로 10만 원 버는 부업 제가 직접 해본 경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쿠팡 파트너스나 애드포스트 등의 제휴 마케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2시간이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면 4시간이 넘습니다. 그랬는데 치킨 한 마리 값밖에 못 법니다. 그것도 못 벌 때도 있죠. 그러면 이건 최저시급도 안 나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과외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슨 과외냐고요? 요즘은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칩니다. 스마트폰 못하는 어르신들이 이걸 돈 내고도 배워요. 저는 작년 6월에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블로그 관련 과외를 한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블로그를 엄청 오래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했습니다.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1대1로 코칭했거든요. 블로그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도 배웠고 그리고 전자책을 몇 권 봐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강의도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과외를 한 겁니다. 블로그에 대해서 엄청난 것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2개월밖에 안 됐었다니까요. 유튜브 영상에서 배운 블로그 정보들을 바로바로 블로그에다가 적용해봤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더라도 있고 좋은 팁도 있었습니다. 다 적용해보니까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알 수가 있었죠. 저는 1일 1포스팅을 무조건 했었는데요. 빠르면 30분 만에 1포스팅을 했습니다. 짧게 쓰는 것도 아니고 1500자의 분량으로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빨리 쓰는 방법도 컨설팅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유튜브나 전자책에서 배운 방법들로 블로그 1 방문자를 5,000명 넘게 만들었어요. 방문자를 빨리 만드는 노하우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2시간에 10만 원을 받았었는데요. 10명을 만났고 그 이후로는 2시간에 25만 원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분은 자기보다 제가 모른다고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것을 그분은 또 몰랐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느새 노하우가 10배는 많아진 거예요. 단 1개월 만에 더 많아졌습니다. 1대1로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100%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드렸고 혹시 제가 몰랐던 것은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렸거든요. 저는 그 노하우를 바로 전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자책으로 만들었는데 가격을 좀 높게 책정을 했어요. 간 크게도 25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대1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의뢰인도 계셨어요. 정말 많은 블로그 강사를 만났던 분인데 그 중에 300만 원을 내고 1대1 컨설팅을 받은 적도 있대요. 근데 그 강사님은 제가 알려주는 비밀 정보를 300만 원을 받았는데도 안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저는 더 높게 책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300만 원짜리 강의에서도 안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땐 하루에 10만 원이 아니라 엄청 많이 벌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패키지로 판매했습니다. 컨설팅과 전자책을 패키지로 묶어서 50만 원에 팔았어요. 타링이나 크몽을 거치지 않고 블로그에서만 홍보를 해서 판매했습니다. 수수료를 전혀 떼이지를 않다 보니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자책도 꾸준히 팔렸고 컨설팅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도해본 것은 블로그 강사 양성이었습니다. 블로그 강의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던 건데요. 과감하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경쟁자를 키우는 일이잖아요. 사실 저는 괜찮았는데 교육 받으신 분들이 저를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은 중단을 했습니다. 블로그 강사 되는 비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대1 코칭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강의가 쉬워졌습니다. 강의료를 좀 높게 책정했는데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다른 강사님들은 보통 5시간을 가르치고 10만원 정도를 받는데요. 저는 3시간 정도 교육하고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의 블로그 강사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두 다 알려드리는 수업을 기획했거든요. 전자책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핵심만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녹화를 했었는데요.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바로 VOD 강의 출시였습니다. VOD 강의를 클래스101이나 타링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저는 그런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홈페이지부터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는 워드프레스로 만들었는데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들을 검색해서 혼자 공부해서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비용은 도메인 비용인 15,000원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저렴합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들이 정말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요즘은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도 나만의 홈페이지 만드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레벨업 칼리지라는 홈페이지에 VOD 강의를 올려놓아서 지금은 자동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크몽이나 타링에서 홍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홍보 방법은 좀 더 색다른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홍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행한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카페에 후기를 받았습니다. 후기를 남긴 분들만 카페에 등업을 해드렸어요. 특별 회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한 후기를 남기게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무료 전자책 배포였는데요. 무료로 전자책을 배포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정도는 되는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무료 강의 배포였어요. 왕초보를 위한 블로그 VOD 강의를 배포했고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돈 버는 노하우를 강의와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제가 부업으로 한 일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1대1 컨설팅, 전자책, 1대 다수 강의, 강사 양성, 무료 전자책 배포, 무료 강의 배포, VOD 서비스 제공인데요. 이 모든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1대1 컨설팅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대1 컨설팅을 먼저 한 이유는 강의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블로그 초보였던 제가 여러 사람을 가르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1대1부터 시작했어요. 질문에 대해서도 다 답변이 가능했죠. 줌으로 강의를 하면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 계신 분도 만났어요. 1대1 강의에서는 사적인 이야기도 살짝 오가기 때문에 빨리 친해집니다. 서로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통 관심사를 막 찾으면서 이야기를 처음에 해 나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친해집니다. 강사와 수강생 사이에 신뢰가 더 생겨요. 이게 전문 용어로는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형성이 되면 조금 부족해도 만족스러운 후기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전자책을 빨리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자책은 제가 워드로 쓰는데요. 워드로 짧게 써나갔습니다. 글은 간결하게 쓰면 글쓰기가 쉬워져요. 말을 길게 쓰면 장황해져서 수정을 거치게 돼서 짧게 씁니다. 간결하게 쓰면 빨리 쓸 수 있어요. 표지는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고 목업 사이트에서 예쁘게 비주얼을 더해줬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제가 주소를 적어 놓을게요. 1대 다수 강의 때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데요. 이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두 개 쓰면 다음 슬라이드가 보이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앞뒤 맥락을 이어가면서 더 자연스럽게 발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빨리 만들기 위해서 오피스 365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오피스 365 이상이면 다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오피스 365는 쿠팡에서 7,000원에 구매했어요. 약간의 투자로 있어 보이는 파워포인트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을 홍보하는 방법은요. 블로그 스크랩을 이용했어요. 사람들에게 조건을 거는 건데요. 무료로 받는 대신에 스크랩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전자책 상품 포스팅이 스크랩 하신 분들의 블로그에 상품이 노출이 됩니다. 그 블로그의 이웃분들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들어오신 분이 스크랩을 하고요. 이렇게 이웃의 이웃분들까지 바이럴을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VOD 강의를 빨리 만드는 방법은요. 줌 강의 녹화 기능을 사용했어요. 음성만 질이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녹음기를 썼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용하고 있는 녹음기를 썼어요. 그리고 3시간의 강의를 25강으로 쪼갰습니다. 앞뒤에 인트로를 넣고
넣었고 핵심 정리도 넣었어요. 이렇게 유료화할 수 있는 강의 콘텐츠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모두 최소 하루 10만 원을 벌게 만드는 것이 저의 올해의 목표입니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콘텐츠 사업이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런 일이에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시도만 하면 이 수익이 가능하다고요. 시간의 차이는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기만 하면 모두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도록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